예, 보시는 것처럼 택시 기사들의 항의는 서울에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. 오늘 하루 동안 전국 택시의 절반 정도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곳곳에서 택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. 시민들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고 각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을 급히 늘렸지만 밤까지 불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택시 승차장에 긴 줄이 늘어섰지만 택시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. 급한 마음에 차도로 걸어 나와 보고 카카오 택시도 불러보지만 그래도 택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. 어떡해. 왜, 뭐 어떤 것 때문에? 택시가 안 와서. 왜 택시 안 오네요? 와, 환장하겠다 진짜. 대답 주시면 안 돼요? 평소 택시 손님이 많은 서울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1시간 넘게 기다린 경우도 있습니다. 보통 때는 10분, 20분만 하면 되는데 1시간 넘게 기다리니까. 택시를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은 이렇게 택시 하차장에 줄을 서 승객을 내려주는 택시를 잡아타기도 했습니다. 방향이 맞는 승객들끼리 즉석에서 콜밴을 불러 함께 타고 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. 지금 콜밴 부르신 거예요? 네. 콜밴을 불러서. 택시기사들이 집회를 연 국회의사당 인근 지하철은 승객이 몰리면서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.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. 무작정 이렇게 밥을 한다고 보면은 이 손님들 어쩔 거요? 병으로 간 사람을 갖다가 못 가게 이거 뭔지 거 이거. 상당수 시민들은 취지를 떠나 오늘 파업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. 관련해서 네. 뭐 민원 신고 접수된 거 있었을까요? 뭐 택시 뭐 아니 뭐 파업 계속하라 해라. 길도 뭐 잘 소통도 잘 되고 너무 좋다. 뭐 이런 비아냥적인 뭐 전화는 내통 왔습니다. 전국 각 지자체는 택시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운행을 늘렸습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